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를 해라.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면 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있도록 기도를 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있지를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나, 우리 인간들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다 같은 조건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열받으면 벌 주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뭐 우리 하는 거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고 그거를 땅을 파고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고스란히 되돌려준 그 아주 착실한 그런 교인들을 착실하다 그러죠. 착실한 그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도 못하고 땅에다 탁 묻어뒀어요? 주인을 무섭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종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아주 엄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 탈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른 번역에서는 당신은 엄격한 분이라.
또는 주인은 굳은 분이라.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인색하고 매정하신 분이라. 아주 그냥 얕잡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우리가라기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준답니다.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성질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느 인간이 뭐 거룩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 거룩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교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한 개인은 분명히 인간에 불과한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교주님, 무슨 이만희 교주님은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 신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굳은 분이다. 엄한 분이다. 아주 얄짝없는 인색하고 매장한 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형벌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형벌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시면은 아 우리 아버지 오신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러 왔을 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네, 숨었어요. 왜 숨어요? 무서워서 숨었다. 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시겠죠?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벌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오해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사실은 참 중요한 건데, 제가 강의를 하도 여러 번 그 강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것만 한번 봅시다. 사실,
참 주기도문 이 한 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죠. 아, 여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무슨 나무? 모든 나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맡긴다? 나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러니까 그때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도 있었게 없었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를 너희들이 선택한다면 먹을 수 있다. 우리 아들이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네가 어느 이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다. 그런 하나님. 그래 놓고 북한만은 선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거기 갔다가는 죽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모든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선 인간에게 모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죽으리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북한을 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북한 가면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지. 조심하라는 얘기야. 즉 선택을 잘 하기를 바란다. 북한은 가면 죽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무시무시한 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이해를 해야 그 뒤에 나오는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산에 어떤 나무? 모든 나무. 를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영어는 이게 자유로운 말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표현할 때 영어가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확실하게 됩니다. You are free. You are free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자유야 이 말입니다. 너는 자유야. 너는 자유야. 자유야. 무슨 자유? 뭐 하는데 자유야? 먹는데 to eat.
너는 먹는데 자유야. 뭘 먹는데? 이 동산에, 이 동산 안에 있는 무슨 나무? Any tree. And 어떤 나무도 너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네 보고 먹으라 그러든, 네가 이 동산에 나는 걸 먹을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고 허락 갖고 먹어야지.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선악과를 그거는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줄 때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해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네. 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예. 네. 그래서 누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더라. 그러니까 아담 마음대로야, 그렇죠? 그만큼 자유를 준다.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이런 걸 써놨냐고 하면, 이만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만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보이고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높으신 분,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이제 이런 권위주의적 생각이 탁 사로잡히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말이 바로 거룩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답다. 과연 하나님 만나보니까 우리하고는 뭐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주면 인간이 일단 선택할 자유를 줬으면, 내가 잘못 선택했더라도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해놓고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벌 준다는 것은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런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하나님, 굳은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인간은 어쩌다가 하나님을 그런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이제 방문하러 오시니까 인간이 뭐예요? 하늘에 오신다 심지어 이렇게 돼버렸냐 이 말이. 그렇게 돼버린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여기에 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화. 이 대화로 인하여, 즉 사단과의 대화에서 인간이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렸어. 그때부터 즉시 뭐가 꺼지기 시작했어요?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기,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요. 이렇게 돼서 그렇게 변질돼버린 유전자도 변질돼버린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사단이 이제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 뱀으로 가장해서 이 에덴의 동산에 와 있었습니다. 왜 에덴의 동산에 와 있었을까요? 사단은 본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쫓겨났어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쫓겨났다. 그러면 쫓겨난 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 용은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 용의 사자라는 말은 이 용을 사단을 따르는 추종하는 천사들을 용의 사자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그래서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어디에 내어 쫓겼다? 땅으로. 다.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라는 그 부류와 사단의 부류, 조건적이라야 된다. 왜? 이 무조건적으로 계속 나가면 이 온 천국 우주 정부가 어떻게 나중에 통제 불능 상태로 된다. 그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지구 보세요. 통제 가능해요, 안 해요? 이 통제 불능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것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태평양에는 뭐요? 쓰레기 섬이 막 생기고, 예? 이 미세먼지, 어떻게 통제해, 이거? 그렇죠?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 첫 번째 지구는 어떻게 되고? 블랙홀로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 그 구글 들어서 블랙홀 한번 보세요. 요즘 블랙홀이 지금 최고로 관심이 많아요. 그게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오랫동안 얘기해 왔어요. 지난 한 40년 동안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근데 2017년에 들어와서 드디어 그 블랙홀을 천체 망원경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딱 나와,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구가 없어지고 새 지구가 생긴다는 말은 좀 웃기는 말이었어요. 근데 블랙홀이 발견되고 난 뒤에는, 야,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그 블랙홀로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도 어떻게? 거기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돼요? 새 별이 탄생하고 있어. 그 성경이 그러면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벌써부터 블랙홀 얘기를 하고 있고, 별들도, 지구도 별 아닙니까? 별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없어질 수도 있고, 지구를 새로, 뭐예요?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천체 물리학이 다 이제 물리학적으로 밝혀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거 참 믿을만한 책이요. 아시고, 옛날에, 한 50년 전만 해도 지구가 어떻게 없어져? 말도 안 돼. 이제는 충분히 그럴 수, 뭐예요? 그런 일이 이 우주 안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박수!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지, 지구가 없어지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 놓고, 뭐, 이상하게, 뭐도 있고, 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더라. 그 지옥도 어떻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있다고 해도 그것도 어떻게, 블랙홀로 들어가서 없었죠. 지구도 불못으로 던진다고. 자, 그러니까 이 신학이 과학을 좀 따라가야 돼. 아죠? 신학도 과학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과학은 벌써 성경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신학은 자꾸 뒤쳐져가지고 계속 종교적인 차원에서 남아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이 여자에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 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다? 간교한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간교한 질문. 간교한 질문. 이간시키는 질문. 아시겠죠? 이간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에요. 여자 친구가 있는데, 여자 친구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여자 친구 남편이 너무 좋아.
자기 남편 하고 싶어. 친구로부터 그 남편을 뺏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 남편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기 위하여 친구한테 간교한 질문을 해. 어떤 질문입니까? 그 친구가 질문을 듣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진짜 그런가? 의심하게 시작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이 뱀은 여자에게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어떻게 아주 악질적 간교한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걸 눈치를 채야 돼. 예. 자, 왜 간교해요? 이 뱀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이간질 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무섭다. 너희들 까불면 뭐예요? 하나님이 혼내줄 거야. 이렇게 속인 걸 그 속임수에 딱 걸려들어서 우리 인간이. 예. 네. 뭐, 아담과 이브도 걸려들었으니까.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간교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간교한 부분이 어디에요? 먹지 말라예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예요. 이 말은 뭐냐면, 뱀이, 야, 내가 알기로는,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 아주 엄하신 분이래.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한 가지도, 한 나무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서, 이 나쁜 친구가 그 부러운 좋은 남편을 간 여자친구한테 있잖니? 내가 옛날 너희 남편 동창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남편은 모든 여자들에게 그렇게 친절하댔네. 정말 그러니? 그때부터 남편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짓 해본 일 없지요? 예, 네,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있어도 다 용서했어요. 네. 다, 다 그렇게 간교한 질문.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신뢰. 신뢰가 없어지면 이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여자로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이 뱀이 남자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자한테 한 거예요. 왜 여자한테 했을까? 남자는 여자보다는 무선적이요. 논리적이요. 그렇죠. 이성적이고, 여자는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성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무선적 질문이에요? 감성적 질문이에요. 아주, 그러면, 남자한테 질문을 던졌다면, 남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너 누구냐? 너 질문이 아주 간교하구나? 왜 너는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느냐? 의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선택의 자유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아니 하시지? 그러면, 남자 같으면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줬어. 꺼져! 너 같은 거하고는 대화를 하기, 뭐요? 실은 너 아주 교활하구나. 너는 나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이간질 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그랬을 텐데. 여자들은요, 대화를 좋아해. 여자들은 어떻게 쓰든지 지금 이 대화 상대가 나타나면, 대화를 자꾸 어떻게 끌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여자죠. 그렇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남자처럼 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어. 그러면 대화는 뭐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 여자는 대화의 상대와 대화를 계속 끌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탁 안 잘라요. 약간 여지를 허락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라 그런지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대.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자는 어떻게 뱀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뭘 양보했어요? 응? 네? 뭐든이 빠졌죠, 그렇죠? 예. 네. 여자가 뱀에게 말해야 돼. 하나님, 응? 하나님이 동산, 뭐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선악과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벌써 여기서 벌써, 예, 벌써 여자는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이 뱀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 대화를 끌고 나가려고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선악과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라고 말한 것처럼 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동산나무, 살짝 구렁이 담는 나무가. 우리가 먹을 뭐예요?
수 있으나, 이 수 있으나, 이것도 틀린 거예요. 수 있다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허락하면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허락 필요 없어. 자유롭게. 아담이 뭐, 동물들 이름 지을 때, 코뿔소는 코뿔소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안 물어봤어. 아담이 뭐요? 코뿔소. 그럼 하나님, 좋았어. 코끼리. 좋았어. 이름 잘 지었어. 완전히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허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 차이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거룩하시냐 안 하시냐? 왜 그래요? 자, 선택의 자유를 완벽하게 주셨다면 인간이 죄 지어도 인간을 탓하지 뭐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간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만 돼요? 인간이 너희가 죽을 짓을 했으니 뭐요? 너희가 죽어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 너희가 그런 선택을 했구나. 너희가 내가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가 선택을 하고야 말았구나. 그 너희가 선택했으면 선택한 대로 죽어. 그러면 그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사랑이 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너희들이 죽음을 선택해버렸구나. 응? 그러면, 뭐요? 좋다. 응. 내가, 내 아들 예수 어린 양을 보내서, 너희를, 어떻게? 대신,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고 너희들은 내가 부활시켜서 지구를 새 지구를 만드는 것처럼 너희도 새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만들지.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거룩에는 뭐예요? 거룩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본질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음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룩한, 이런 무조건적 사랑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시지 않고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인간은 다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네. 이거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참으로 엄청난 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이 여자가 후라이를 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는 이거 먹지 마. 왜? 만지지도 말라 했으니까. 세상에.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언제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러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래서 그 교리를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한 책이에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보다가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탁 나거든. 그 친구가 나를 원망하겠구나. 아, 내가 거기서 실수를 했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화해가 중요하다. 이런 책이요. 인간 간의 사랑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지상주의, 그렇죠? 왜? 진짜 예배는 뭐가 예배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예배다. 사랑은 뒷전에 두고 와서, 이거는 형식이지. 너희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유전자에 도움이 되는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계속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의 자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너희들이 배웠지 이 말입니다. 요즘도 계속 이거 이렇게 배웠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너희는 맹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맹세해라. 뭐 서원을 해라. 뭐 이렇죠. 그러나 그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맹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이 문제점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고 문제점을 보지 못하면 그 이 문제점이 이게 왜 이러냐.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소.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내 머리로도 말라. 오직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뭐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옳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요걸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쪽이 옳습니다.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 상대방의 이빨 빼면 나도 이빨 빼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빨 빼면 돼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희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아,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옴을 받으시옵며.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 그러면 끔뻑하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뭐도 낫는다? 병도 낫는다?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 중에 목사라는 직업이 뭐예요?
최고요. 네, 최고요. 그런데 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좀 현대적인 번역으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임하며?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죠. 내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즉 다른 말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내 마음 속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이 땅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 땅에도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다 알고 보니까 다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완수해 낼 수 있기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완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리하여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 것.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 살아나서 정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좀 알고 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형식이다. 정말 마음속으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의 차원을 지나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감동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통하여, 그 감사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회복시키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현상이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